박영수 특검을 많이 파면 네. 검찰이 다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50억 클럽도 곁다리로 파는 거거든요. 은행권 로비로 파요. 사실은 본질은 오히려 이 김만배하고 그렇죠. 검찰권을 어떻게 그 적절하게 그 이제 박해서 이른바 정관 변호사로서 통제를 해서 네.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있는 죄를 없앴느냐 네.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수사 아예 안 하거든요. 검찰은 항상 안 합니다. 이제 칼날이 자기한테 오니까. 예, 심지어 뭐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또 갑자기 4월달에 네. 정진상 정보조정실장 재판에서 유동규가 했던 증언을 가지고 네. 뒤늦게 와가지고 또 막 또 어떻게 찾아봤나 보죠. 뭐 하나라도 엮어보려고 뒷북치듯이 김수람 뭐 당시 수원지검장한테 청탁을 해서 수사를 무마했다. 그 수사 무마가 이제 뭐냐면 근데 그게 수사 무마의 초점이 아니고 네. 그 무마한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석기 통진당 내라는 예, 사건 예, 예, 예. 거기에 이석기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대표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특혜를 줬다. 또 뭐 하나 꼬집어낸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근데 유동규의 증언은 그 내용부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아예 없던 사건처럼 김만배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예,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다 수사 받았어요 그때 직접 소환해가지고. 근데 뭐가 안 나오니까 그냥 덮어버린 거거든요. 참 세상이 요즘. 그래서 간첩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55클럽 네. 사건을 또 간첩 사건으로 바꿉니다. 이렇게.